21장 다윗의 포도원에 대한 말씀 받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리니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에서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에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것보다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이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답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 곧 그 성읍에서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에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답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의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를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가 이세벨에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둥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를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선지자 22장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경고한 말씀 받겠습니다.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문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문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문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블라의 아들 미가야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그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블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오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게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야의 아들 시느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도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문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마가가 부르러 간 사이에 일러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기나게 하니 청하간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기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려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는 길르앗 라문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할 것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의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문에게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를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야의 아들 시느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문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랍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지휘관 30이 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조끼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신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은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으로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에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때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를 다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물 구하러 보내어 하였더니 그 배가 시온게벨의 파손으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왕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왕 앞에 저들이 정치하고 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왕들 앞에 구약대도 남색하는 자들 성을 성으로 알지 못하고 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저들을 결박했던 것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 역사는 순환이고 자꾸자꾸 구대의 우리의 역사를 아는 것은 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많은 것들을 개혁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음 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